배우들의 예능 활용법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작품을 선보이기 전 홍보차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들이 최근에는 작품을 마친 뒤 단체로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트작의 남은 여운을 끌어올리는 건 물론 코로나19로 종방연도 사라진 상황에서 예능으로 축포를 터뜨리며 마무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빠르게 간파한 TVN은 한 작품 안에서 만난 배우들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을 연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첫 방송된 빌려드립니다 바퀴 달린 집을 통해 영화 해적 도깨기 이빨 주연 배우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은 게 시작입니다. 해적2 촬영 기간 동안 끈끈한 팀워크를 맺어온 강하늘, 한효주, 이광수, 권상우 등 배우들이 캠핑을 하며 그리는 자충우돌이 웃음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초호화 라인업에도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해적2 팀이 개봉 전 홍보를 목적으로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먼저 출연한 게 패착으로 꼽힙니다. 배우들끼리 친해졌다고는 하나 아직 작품을 접하지 못한 시청자들이 이들 간의 케미를 오롯이 받아들이는 데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시즌제 드라마를 통해 큰 인기를 얻었던 배우들을 내세운 새 예능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시청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배우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해적2팀과 출발선부터 다른 셈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첫 방송된 TVN 해치지 않아는 그 기대에 걸맞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해치지 않아는 SBS 펜트하우스에서 극악무도한 캐릭터를 맡았던 엄기준, 봉태균, 윤종훈이 폐가에서 며칠간 지내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난 1년간 악역으로 시청자들을 만났던 세 사람이 생고생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묘한 쾌감과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배역과는 또 다른 각각의 본캐가 반전 매력을 선보이면서 흥미를 돋웠습니다. 펜트하우스가 20에서 30%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한 히트작이었기에 드라마 팬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도 엄기준, 봉태균, 윤종훈의 절친한 관계에 쉽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배우 이지아, 김소연, 김영대, 한지연 등 펜트하우스의 다른 배우들도 세 사람이 지내고 있는 폐가를 방문할 예정이라 더욱 기대감이 쏠립니다. TVN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배우들은 슬기로운 산촌생활을 통해 종영을 기념하는 축배를 듭니다. 극중 동갑내기 절친으로 나왔던 배우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명, 전미도의 티키타카 케미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 팬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해치지 않아와 슬기로운 산촌생활 모두 기본적인 포맷은 TVN 대표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와 개를 같이 합니다. 캐스팅만으로 높은 화제성을 기대하면서도 자신들의 고유 포맷을 활용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새 예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미 검증된 포맷에 초호화 라인업을 조합해 실패 확률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해치지 않아와 슬기로운 산촌생활처럼 기존의 포맷을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는 매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익숙한 그림 속에서 출연진이 줄 수 있는 신선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배우들을 모았다면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종방연 파티를 화면 속으로 옮겨오는 것만으론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해치지 않아와 슬기로운 산촌생활은 어떤 차별점을 그려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아디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권의 오예.